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 씨가 10년간 44억 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 사망,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 금액은 총 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 씨에게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가운데 2006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천여만 원은 5년의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에서 2014년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될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입니다. 이미자 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습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의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 기획사들도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 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이미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1월 1일 오후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습니다. 1월 1일 재방송된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2019 송년 특집 이미자 편으로 꾸며져 평소와 달리 특별한 경연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미자 오리지널 명곡의 감동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KBS 오케스트라 60인조와 함께해 명곡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피아니스트 윤한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장예진, 이세준, 이수영, 소니아, 민우혁 등 후배 가수들이 헌정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941년생으로 올해 나이 79살인 이미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아버지 이점성과 어머니 유상예 사이에서 이남 사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미자가 두 살이 되던 1943년에 아버지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1945년에는 힘든 생활고 때문에 어머니 유상례에 의해 외할머니 댁에서 형제들과 떨어져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지던 이미자는 1957년에 방송하던 노래자랑 프로그램
KBS의 노래의 꽃다발에 출연해 1위를 하였으며 1958년 이미자는 찰크의 ZTV 방송이 개최한 아마추어 노래 콩쿠르인 예능 로타리에 출전해 1등으로 입상하였고 당시 유명한 작곡가 나화랑에게 스카우트되어 19순정으로 가수로 공식 데뷔했습니다. 57년의 가수 인생 중 천만장을 넘긴 여가수이기도 합니다. 트로트 여자 가수로는 김용임과 더불어 이미자가 유일하게 전성기 시절인 1970년대 후반에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60년 어려운 시절에 함께 알고 지내던 연주자 정진읍과 첫 번째 결혼을 했으며 데뷔 전부터 애절하고 구성진 목소리로 주목받은 이미자는 1964년에는 영화 주제가 동백아가씨를 스카라 극장 근처 목욕탕 건물 2층에서 방음장치 다 해놓고 얼음물에 발을 담가가며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불러 국내 가요 사상 최초로 가요 프로그램에서 35주 동안 1위를 기록 25만 장이란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집과 전화 그리고 자동차를 장만할 만큼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음반업계가 불황을 겪던 그 해 동백아가씨는 말 그대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색조라는 이유로 방송금지령을 선고받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정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는 1965년에 평생의 콤비가 되는 작곡가 박춘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로 정상에 오를 무렵 박춘석은 패티김, 최양숙, 남진 등 당대 스타들을 발굴해 가수로 우뚝 서게 한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박춘석과 이미자는 KBS 라디오 연속극 진도아리랑의 주제가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뗄 수 없는 콤비로 손을 잡게 만든 노래는 1965년에 이미자가 발표한 흑산도 아가씨였습니다. 박춘석은 이미자의 천재적 가창력에 감탄했습니다. 흑산도 아가씨에 이어 1966년 KBS 라디오 주제가 섬마을 선생님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빅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미자가 스스로 3대 히트곡으로 꼽는 노래 가운데 기러기 아빠도 박춘석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한창 전성기를 누비던 1966년 2월 5일에 강릉에서 공연을 하던 이미자는 자신을 찾아온 생모 유상례를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와 어머니의 몇 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난 후 어머니는 영주로 이미자는 다음 공연을 위해 묵호로 떠나게 되었고 이것이 이미자와 어머니 유씨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백 아가씨를 비롯해 이미자의 히트곡 대부분은 발표된 지 몇 년 만에 외색이나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비탄조의 노래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곡으로 판정되어 버렸습니다. 히트할 때마다 줄줄이 금지곡 낙인을 받자 그녀는 노래를 그만두려고 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해금을 요청했고 결국 1987년에서야 금지곡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미자는 1967년부터 영화 주제가로 발표된 그리움은 가슴마다 아내모네 여자의 일생 등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의 맥을 이어가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미자와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하던 패티 김과 함께 196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이미자를 따라다니는 애칭은 1967년에 박춘석이 작곡한 이미자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 주제가 엘레지의 여왕을 히트시키면서 얻었습니다. 1970년에는 TBC 동양방송 드라마 아씨의 주제가였던 아씨가 히트하였으며
KBS 방송위원이었던 김창수와 결혼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PD 겸 극작가인 이남섭 선생님이 극본과 연출을 맡은 KBS의 드라마 여로의 주제가 이었던 여로도 히트했습니다. 1979년에는 대한극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하였고 1985년 주 민주음악협회의 초청으로 일본 도쿄 오사카에서 공연을 개최 공연에 앞서 한일 공동기획으로 한국연가 련가 예의 계보를 듣는다 라는 두 장짜리 독집 음반을 출판하였습니다. 1989년에 뉴저지 등에서 미국 공연을 개최하였고 가수 생활 30년을 기념하여 노래는 나의 인생 박춘석을 발표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데뷔 기념 30주년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는 북한의 초청으로 2003년에 MBC 평양특별공연을 주최로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이미자는 1970년부터 서서히 가요계의 주도권을 후배 가수 남진, 나훈아, 문주란, 하춘아에게 내주게 되었지만 지금껏 취입한 노래는 스스로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1960년대 내내 한 해에 음반을 무려 10여 장씩 발표. 데뷔 10년 만인 1969년 천곡 돌파 기념 리사이틀들 가졌을 정도였습니다. 1991년 KBS 자료실은 그녀가 취입한 노래를 2064곡으로 집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음반을 몇 장 더 냈으니 지금은 2500여 곡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가수들 가운데 누구도 견줄 사람이 없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적 숫자입니다. 지난 1995년엔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흔히 그녀가 노래하는 장르를 트로트로 분류하고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본인은 자신의 노래들이 트로트보다는 전통가요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뛰어난 가창력과 대중을 사로잡는 무대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이셨습니다. 2015년에는 가수 장사익과 이미자 장사익 특집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KBS 1에서 방영되어 20.1%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가수 인생 58주년을 맞아 KBS 1 이미자 빅쇼를 개최하였고 이 역시 시청률 14.1%라는 좋은 성적을 이루어냈습니다. 2019년 5월 2일에는 은퇴를 선언을 했으나 2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딸은 1981년에 고봉산 작곡가의 곡인 항구로 데뷔해 어차피 떠난 사람을 리메이크 히트시킨 엄마의 뒤를 따라가는 가수 정재은입니다.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6살인 정재은. 1966년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였는데 당시 대한민국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던 아버지 정진읍은 삼류 악단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더더욱 아버지가 진비드로 인하여 지방을 전전하며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거나 여인숙 주인에게 이미자의 딸이라고 말하며 잠동량까지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재은은 2세 때 이미자와 헤어진 뒤 1969년 외할아버지가 정재은을 납치하여 이미자와 만났습니다. 이때 이미자는 엄마와 함께 살래? 라고 물었고 정재은 어머니는 너무 많은 걸 가졌고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몇 일 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재은은 이미자와의 짧은 만남 후 다시 헤어졌습니다. 1971년 만 7살이 되던 정재은은 악극단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여 1973년 데뷔 앨범인 스필릿 앨범에서 나의 엄마 즐거운 일요일 꼬마 운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1978년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MBC 국제가요제에서 무지개 피는 고새를 불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가수 9명과 해외 가수 9명이 참가하였으며 필리핀의 하지 알레한드로 군이 대상을 수상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최연소로 출전한 정재은이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가요계에 픽업되어 싱글 앨범 3장과 LP 1장을 발표하며 각광을 받았습니다. 1981년 당시 정나녀 자상업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생 정재은은 일본에서를 취입하는 등 일본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구를 불러 MBC 가요 순위 12위에 그쳤지만 레코드 판매 부문에서는 조용필에 이어 정재은이 전체 2위를 차지하고 그해 KBS 가요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는 가수 라나의 라스포의 한민이, 1970년대에 브루노 차피 떠난 사람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 이래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몰래 일본으로 도피를 떠나자 이로 인해 갑자기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 정재은은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1987년에 강남 태극당 예식장에서 정재은은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하던 5살 연상 한신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만 결혼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서 활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일본으로 건너간 정재은은 엔카 가수로 인기를 누비던 김연자의 권유로 일본 음반계에 거물 김호식과 만남을 가져 정재은은 일본에서 채이윤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 중인 정재은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하여 데뷔곡 동경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오리콘 차트 엔카 부문 연속 1위, 3년 연속 일본 유선 대상 유선음악 우수상, 일본 유선 방송 대상 골드리퀘스트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며 김연자, 장은숙, 계은숙 등과 함께 일본 가요계를 대표하는 한류 가수로 주목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동경로, 유스엔 주간 차트 앵커 부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동경는 정재은의 애절한 보이스가 잘 묻어난 곡으로 도쿄타워에서 직접 쇼케이스를 가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곡은 음반 발매 당일인 16일 일본의 국민 밴드 미스터 칠드런을 제치고 USEN 종합 리퀘스트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